자,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안합이 장 부귀 영공의 태다할세 이 무너 거배고 가야. 안합이라는 사람이 장차 위 영공의 태자의 사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베곡에게 이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베곡은 논어에도 몇 번 등장하는데 그 위나라의 좀 그 훌륭한 인물인 것 같아요. 옛날에 있었던. 뭐라고 물어보냐면 와 유인어차하니 기덕이 천산이라. 여집이 무방인된 즉 위오국하며 여집이 유방인된 즉 위오신하리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태자인데 태자가 있는데라고 얘기하면 목이 잘리니까 가정법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덕이 천살이라. 천 하늘 천자 살 죽일 살자 들었다. 천성이 아주 그 들어온 인간이다. 잔인하고 여집이 무방 그와 함께 더불어서 법도 없는 짓거리를 하게 되면은 즉 위옥 나라가 위태롭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게 되면은 내 몸이 위태롭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기지 적족이 지 인지과하고 이 부직이 소이 과하나니 약 연자는 오 내지야. 그가 뭘 아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한 점을 알 만큼은 충분히 알아. 저 새끼 잘못하는 놈이야. 어? 저놈은 저거 잘못해. 요건 잘 알아요. 그런데 부직이 소이과 지 잘못은 하나도 몰라. 대단한 능력입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거를 내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2장에서 읽었던 석공 자공 같은 경우도 임금에게 사신으로서의 명을 받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안합도 임금이 나의 태자를 가리키라 했으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밤잠을 못 이루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태자를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올바르게 인도를 하려고 하면 저 승질 들어오는 것이 나를 죽일 것인데 만약에 태자를 저 모양으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이 너는 스승이 돼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내가 위태로 올 텐데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자, 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베곡왈 선제라 문호여 계지 신지하여 정여 신야제하다. 거북이 말하기를 하하 좋은 질문이다. 좋은 질문이다. 경계하고 신중해야 한다. 계실. 계실 이것은 중용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경계하고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너의 몸을 바르게 하라. 지금 계지신지 정여신냐는 유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문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장자는 조금 그 공자나 공자의 후예들이라고 지칭하는 그 속유들하고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거를. 형은 막약취오, 심은 막약화니, 수연이나 지이자 유한하니, 취불욕입이오, 화불욕출불이니, 형취입이면 차위 전위멸하며 위붕위건하며 심화입줄이면 차위 성윤형하며 위요 위열하니니 피차 위영하 얻은 여기까지만 읽죠. 거북이 말을 길게 하네요. 그 형태는 앞으로 나아가는만 못하고 마음은 조화를 이루는 만 못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취라는 것은 맞춰주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서는 그가 하는 대로 잘 맞춰주고 마음은 그와 잘 조화를 이루어라. 그런데 이렇게
이두 가지의 경우, 형으로 취하고 심으로 화라는 이두 가지의 경우에도 근심거리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취불력이며 형으로서 겉으로 잘 맞춰주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서 부방한 일을 내가 그냥 온전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잘 맞장구는 쳐주는데, 네? 그 패거리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하이부동으로 맥락으로 좀볼 수도 있겠죠? 하이부동이라고도 한번 해석해 볼수 있겠죠? 근데 참 설명하죠. 취부력이 그냥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화부력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지만은, 여기 출이라는 것을, 뭐냐면, 이 많은 주석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내가 너를 지금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욕망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을 출이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겉으로 나아가면서 입까지 하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위멸, 전멸하게 된다. 넘어지고 멸망하게 된다. 또는 붕궐하게 된다. 붕은 붕괴되고 궐은 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심화이출. 마음이 조화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런데 그러한 너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면, 너의 어떤 욕망, 욕구, 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것은 뭐가 되는 거죠? 성명을 위한 것이다. 명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요얼하게 된다. 다 요는 요절하다 할때 요자고요. 얼은 재앙할 때 얼자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어떤 조목을 얘기해 줍니다. 피. 차위 영화거든 역여지위 영화하고, 피차위 무정유거든 역여지위 무정유하며, 피차위 무예거든 역여지위 무예하야 달지하면 이범 무자하야. 피는 그 저인간, 천살의 저인간의 태자. 제가 어린아이처럼 굴면은 너도 또한 함께 어린아이처럼 되고, 제가 정휴라는 것은 구애기거든요. 밭을 나눌 때 어떤 밭의 구애 같은 게 정휴입니다. 결국 어떤 경계라기보다는 어떤 그 규칙? 이런 것 없이 하게 되면 너도 또 그처럼 그렇게 하고, 무애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무애. 경계에 한계가 없는 것. 경계와 한계가 없이 하면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통달하게 되면 무자, 자라는 것이 이게 상처거든요. 무자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상처 없으면, 해로움 없으면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저 끝까지 읽어보고 한번 조금 그 해석을 해보죠. 여는 부지 부 당락호화, 당랑 거철의 성어가 나옵니다. 너는 사마귀를 모르느냐? 어떤 사마귀? 노기비하여 이단 거철하여 부지기 불승윽래 하나니. 그 비는 사마귀의 이 뭐죠? 이게 요거 팔뚝? 팔뚝이라고 해야 되나? 더듬이? 네? 더듬이. 아니, 더듬이 이거고요. 사막이 무기잖아, 이게 앞발, 이거. 앞발을 성내서 들고, 감히 수레바퀴에 맞대응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당당 거철이에요. 이거 뭐, 그러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다.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이 안합이 내가 저 태자를 한번 바꿔봐야지. 내가 저 태자를 선구도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안회가 위나라의 군주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과 비슷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당랑거철입니다. 실기재지 미자연이라. 그것은 자기의 재능이 뛰어나다고 여기는 것이다. 계지신지하라.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신중하고 또 신중해라. 적벌이 미자는 이 범지야. 기은이라. 벌이라는 것은 과시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룬 것에 대해 가지고. 그 안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공자하고 안회하고 자로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공자가 야 계급장비도 한번 니네 뭐 어떻게 살고 싶냐? 니네가 하고 싶은 걸 한번 있으면 얘기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자로 같은 경우가 요즘으로 치면은 명품 그 코트 이런 것을 친구들과 같이 뭐 나눠서 입으면서도 해지더라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포르쉐 이런 것도 친구랑 나눠서 써도 나는 뭐 다 낡아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호탕한 마음을 자로가 얘기했다면은 안내가 뭐라고 하냐 무벌이라고 얘기했어요. 무벌. 나는 무벌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공과를 자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죠. 사람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어떻게 말하죠? 이거 내가 한 거야. 숟가락을 얹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좀 뭐 철학적인 용어로 서양에서는 인정욕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한 거야.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벌. 자기 잘한 거를 다 쌓아요. 그리고 그것을 과시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위를 범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보통 만나는 사람들이 다 아주 인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니체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 나서 야 니체가 확실히 그 휴머니즘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민을 했구나 읽어봤더니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 개돼지 같은 탐욕적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 가지고 아주 와 아주 대단한 심리학자입니다. 이제 인간적인 모습. 우리는 보통 인간적인 사람과 만나잖아요. 그럼 보통의 인간적인 사람은 자기 부하 직원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공적이 과하면 좋아할까요? 네? 자기 아랫사람이 자기보다 나았을 때 기뻐하는 사람은 딱 둘입니다. 부모와 스승. 근데 요즘은 스승이 없죠? 지식을 파는 자들만 있기 때문에 자기 제자가 자기보다 뛰어난 논문을 쓰면 밟죠? 스승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밑에 사람이 자기보다 나아지는 경우가 아비와 스승의 경우는 정말로 기뻐.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어때요? 이거는 못 참죠. 그럼 적벌이 미자가 뭐예요? 윗사람을 범하는 거예요, 이게. 발라만 하는 게 범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게 되는 겁니다. 가깝다. 기. 뭐에 가까워요? 멸망에 가깝다. 여는 부지, 북, 양호자와 너는 호랑이 사육자를 모르느냐? 호랑이 기르는 자가. 야, 이때도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 사기에 보면은 송나라의 이름을 까먹었는데 송나라의 어떤 사람이 제후가 동물 키우는 걸 좋아했는데 특히 학을 좋아했대. 그래가지고 잘생긴 학은 교수를 줍니다. 우리 옛날에 저기 소나무 중에 정상품 뭐 소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마을의 명물이 되고. 한데 학을 길러가지고 학한테 벼슬을 주고 그러니 그 학을 키우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뭐 훌륭한 뭐 성물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호가 있겠죠. 불감이 생물로 여지는 위기 살찌지 노려. 불감이 전물로 여지는 위기 결찌지 노려. 감이
살아있는 것으로서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은,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저 들었어요. 동물원에서는 실제 살아있는 먹이를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고기를, 죽은 고기를, 살코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죽이려고 하는, 이 맹수 같은 경우에는 이 본능적으로 죽여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겠죠. 그것이 발동할까봐이다. 불감이 전물로 여지는, 살아있지 않지만 온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기를 주지 않는 것은 또 그 결기가 일어날까봐이다. 라는 얘기예요. 실기 기포하여 달기 노심이면 호지 여인이 이리로되 이미 양기자는 순야일으니 고기 살찌자는 역자라. 아, 배고픈 때에 맞춰가지고 배부르게 하고 그 분노하는 마음, 어떤 그 야생적인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호랑이와 사람은 서로 다른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르는 자에게 아부한다. 호랑이가 자기를 기르는 사육자한테 먹이를 달라고 아부를 한다. 이것은 순. 이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잘 따른 것이고 잘 다스린 것이고 고기 살찌자는. 그런데 호랑이가 잡아먹는 건 뭐예요? 순하지 않냐고 거슬렀기 때문이다.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재물론에서 읽었던 조상모사와 연결을 하면은 원숭이의 인시와 저공의 인시는 다르죠. 사람의 인시와. 하지만 원숭이가 왜 조삼모사 대신 조삼모사를 모삼을 원하는지 몰라요. 원숭이의 인시. 하지만 아 이게 원숭이의 인시구나 라고 인정을 했을 때 저공과 원숭이는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호랑이의 인시가 있고 사람의 인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랑이가 살아있는 생물을 잡아먹고 싶어하고 그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하는 것이 호랑이의 인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돼! 라고 아무래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물을 주지 말고 전물을 주지 말고 잘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그 인시대로. 여기서 비유라는 게 호랑이가 그 태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호자가 이 안압에 비유를 하는 것이죠. 부애마자 이 광으로 성식호 이 신으로 성입하다가 적유문맹이 보경거든 이 부지불시하면 즉 결합하며 회수하며 수행하나니 의유 소지하면 이 애유 소망하나니 가 불신이다. 말을 아끼는 자는 말을 다루는 자는 광이라는 것은 이게 광줄이고요. 이 신은 똥입니다. 광 그 똥도 다, 그 이렇게 받아주고 신은 뭐 조개 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요강 같은 거예요. 요강으로 오줌도 담아주는데 그만큼 말을 잘 이렇게 가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을 위해 가지고 그러다가 문맹, 모기를 보고 나가게. 문맹이라는 등해라고 보시면 돼요. 등해. 등해가, 등해가 말 등에 앉게 되면은, 앉게 되어서 그 등해를 잡기 위해 가지고 부지불시하면,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그 등을 찰싹 때리면, 등해를 잡기 위해서. 그럼 말이 어떻게 할까요? 날뛰겠죠. 결함. 이 메어둔 곳을 다, 부수고, 회수, 이 사람의 머리를 부수고 쇠흉, 가슴을 밟아. 가슴도 부숴요. 그렇겠죠? 왜 그럴까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의유 소지하면 이 애유 소망하나니 가부신다. 뜻!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르게 되면 그러면 그 아끼는 마음이 또한 사라집니다. 자, 애마자라고 얘기했어요. 말을 아끼니까 똥오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해가 말 등에 있으니까는 어떤 의도가 생기죠? 아, 저걸 잡아야 돼. 등해를 잡아야 되라는 어떤 의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말을 아끼던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을 찰싹 때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경우가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직장에 갔는데 네? 내 그 팀장이나 또는 직장 상사가 천살이야. 네? 목숨을 위협받지 못하지만 아주 그 승질이 들어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퇴 안 나시죠? 진퇴 안 나시죠? 그게 바로 스스로를 그치 당난 거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여러분들이 아마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알게 될 텐데, 자, 내가 만약에 부장인데 과장이 있고 밑에 이제 대리가 있습니다. 그럼 부장이 원하는 것은 과장과 대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걸 원할까요? 그럼 좋겠죠. 또는 과장이 부하 직원을 자를 때 정말 덕으로서 다스리길 바랄까요?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더 좋은 건 뭐죠? 아무 일 없이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올바른 길을 가는지 뭐 덕이 있는지 이딴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서 내에서 어떤 성과가 제대로 나는가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리 입장에서 과장이 정말 이 더러운 인간이 싸가지가 없어. 맨날 그 갈구고 지는 일도 안 하면서 뭐 부하 직원만 시켜. 근데 부장이 보니까 이 과는 성과가 잘 나네. 동쾌입니다. 근데 갑자기 대리가 이제 뭐 열받아가지고 지금 선생님처럼 야 이제 맞짱도 하면은 부장이 아 그래 김 대리 그동안 고생이 많았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천만에요. 이거는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자기 관점에서 자기의 인지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될까요?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난거철의 비유도 얘기하고 호랑이의 비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의 비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갖추는 데 있어가지고, 뒤에 보면, 덕충부에 보면 조금 더 우리가 닮을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 나름이니까, 한비자에 보면은, 그 왕이 수레를 타고 갈 때 두꺼비가 막아서니까, 오히려 왕이 너 참 대단하고 용감하고 기계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절을 하면서 상을 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나요? 저는 그 부분은 별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비자는 좀 철학이 많이 다르죠. 한비자는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 인시에 따라서 이게 똑같은 행동인데 해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달려 있죠? 나한테 달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당랑 지금 얘기한 비유에 의하면은 이 당랑 이 사마귀가 그래 저 수레를 타는 사람이 나의 용감을 알아주길 바래 이러고 있으면은. 운 좋으면은, 수레 타는 사람이, 이거 이런 맹랑하네? 하면서 잘 해줄지 모르겠죠. 누구한테 달려있죠? 나한테 달려있지 않은 겁니다. 위태로운 행위라는 얘기죠. 특히나, 그 장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특히 장자가 살았던 시대는 끔찍한 시대. 정말. 아까 우리 농담으로 맞짝 뜬다고 얘기했죠. 목이 칼이 들어오는데 맞짱을 뜨시겠어요? 적어도 아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기껏해 여기서 그만두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맞짱을 뜨지 이때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도 도망도 못 갑니다. 아까 안합이라든가 또 누구죠? 석봉 이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피할 수 없으면 질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요 태자와 이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은 부부도 서로 간에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부부 간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제 아 내가 저 사람을 다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 그 호랑이를 기르는 사육자처럼 아니 말을 아끼는 것처럼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된통 당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개지신지 항상 경계하고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외주타기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칫 한 발만 삐끗하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